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굿즈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진짜 여러분들 덕에 90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굿즈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사실 원래 예전부터 굿즈를 조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자 이렇게 굿즈를 내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패션을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고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내고 싶었는데 두 가지 디자인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 디자인은 뭐냐, 바로 이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은 뒤에 바로 보이는 검은 티에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입은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S부터 2X라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되고, 참고로 제 스펙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교 중퇴는 9라고 178에 82kg입니다 88이잖아 조용해. 이런 거 좀 바라지 말라고. 왜 계속 이런 거 콕 집어서 말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돼지로 할 거 아니야. 돼지잖아. 자, 그럼 우선 지금 바로 요 티와 이 티로 다양한 코디룩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심약자, 노약자, 임산부는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라예요. 섹시? 스팸 통째로 꺼낸 것 같아. 퇴레기야. 자, 여러분, 제가 노약자 심약자 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통 왜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걸려있는 요 흰티 코디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네, 머리에 왁스를 발랐잖아요. 왁스를 발랐을 때 헝클어지지 않게 티를 입고 싶다. 바로 이렇게 먼저 넣어요. 자, 그리고 목을 잡고 말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오 같은데? 뭐라고? 아오 같아. 좀 하이실종이다. 어때? 배는 왜 그래? 바로 벤을 스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반바지 두 개, 긴 바지 네 개로 할 건데 제가 사실 카키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카키색 바지 먼저 한번 갈게요. 통에 있는 바지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딱 입고, 그리고 이 티 엑스라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오버핏으로 좀 잘 빠졌습니다. 어때요, 은혜야? 예뻐. 제가 중간중간 은혜한테 예쁘냐고 좀 물어볼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은혜가 스타일리스트 한 3년차 출신이에요. 그지? 아니. 맞잖아. 아,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은혜한테 자주 물어볼게요. 신발 같은 거는 자, 이런 유발 같은 거 있잖아. 약간 투박한 거 하나 딱 신어주면은 야, 여기 나오기만 해봐. 알았어. 러그 산 거 너무 티내지 마. 잠깐, 이렇게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걷게 해주라. 러그에 한번 걷게 해줘. 난데, 미쳤어? 야, 까부네 또.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열어버려, 풀어버려. 자,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괜찮아요. 자, 왜냐면 여기 오버핏이기 때문에 옆에 약간 널널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도 힘 싹 주면은 배 나온지 모르죠? 나왔어요. 들어가. 모르죠?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디 한번 가볼게요. 자, 상관아, 다음에 입어볼 게 뭐냐면은 뭐 추리닝 입을 거야, 상관아. 알았지? 자, 요 조거 추리닝 같은 거 그냥 편하게 그냥 왔어요. 약간 농구 한번 해주고 왔어? 어때요, 내가 이거? 스타일? 제일 무난하지? 응. 와, 꼭 이렇게 상관이 물리치는 법이 있어요. 상관이 총을 실어요. 여러분, 이 코디에는 사실 딱히 신발을 안 신어봐도 돼요. 왜냐면은 그냥 앵간한 신발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무난 코디입니다. 자, 다음 코디 벗어버려. 다음은 요 청바지인데 요 청바지도 통이 큽니다. 자, 근데 제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제 초록초록한 느낌이잖아요. 자, 초록초록한 느낌에는 청바지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거든요. 딱 요렇게 입고 그냥 썸녀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썸녀한테 왜 네, 저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네, 한입 빨래? 롬나 카리스마 있어. 자, 그리고 요 코디에 조금 심심하다. 자, 요런 비니. 요 비니인데 이거는 되게 안 더운 비니들이 있어요. 털비니가 아니에요. 자, 요런 거 그냥 딱 하나 써주고. 상마이도 반했어. 상마 반하면 안 돼. 아빠잖아. 자, 신발 요런 거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 좀 빨래? 빨래. 자,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내가 이거? 이게 제일 나? 응.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와, 현다 개운다 이거. 야. 어? 왜? 자, 여러분, 다음 코디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반바지 코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또 카키색 반바지입니다. 자, 요 그냥 싹 입어버려. 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티가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바지도 조금 커야 돼요. 요게 만약에 이렇게 딱 붙는 바지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커.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맞쪽이야.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스타일 많이 입는데? 아, 여성분들 코디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입으면 심심하니까 색깔 있는 신발 딱 신어주면은 그냥 뭐 어디 길 가다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그러면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주고 번호 주지. 아, 왜 자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있었어? 먹고 싶어. 모기춤이야? 야, 이거 뭐 어디 광고 들어온 거 아니야? 모델 이런 거? 의류? 아니? 뭔 소리야? 아, 진짜 너무 싫어.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다음 반바지 코디. 자, 여러분, 이거는 얼마 전에 피터 사이즈가 저한테 선물로 준 바지인데 굉장히 바지가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뭐 이런 거 그냥 신어주면 되고, 아니면 뭐 머스타드 색깔 이런 거 신어도 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요런 모자 같은 거. 한 번 더. 자, 요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인트 줘가지고 딱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나이가 31살인데 약간 지금 한 18 막 이쯤 보이지 않아? 46. 이야!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좀 코디해도 괜찮아요. 슈퍼 마리오 같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남성분들이 굉장히 자,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 구독 아이 뭐라는 거야. 맞고 시작해라. 자,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 비율이 남성 7, 여성 3입니다. 그래도 여성분들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 코디룩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분들은 요런 치마 같은 거 조금 입으시잖아요. 요런 치마 힘 더 줘. 여성분들은 알아서 코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못할게요. 아, 못할게요. 잘했어요. 그냥 너 한번 입어볼래? 은혜가 여러분 키 170이거든요 핏도 굉장히 그래요. 이거 아니어도 돼. 다른 걸로 해도 돼. 너 원하는 걸로. 김은혜씨 나와주세요. 이야. 짜세.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오버를 입었을 때 이렇게 여기 딱 나와요. 아 근데 귀엽다 이 코디. 포즈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바로 검은 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까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입은 힌지는 X라지 사이즈고 자 요거는 제일 크게 나온 2X라지 사이즈예요. 제가 178에 88kg인데 지금 요정도 핏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장감이 있고 저는 X라지가 딱 오버핏하게 입기 좋고 2X라지는 조금 큰 감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핏 보면은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 베이지색 바지. 왜냐면 검은 바지랑 베이지색 바지랑 굉장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자, 이런 바지 입을 때는 애초에 넣어서 입는 게 나아요. 약간 이렇게 맹옷에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어때요? 내 괜찮지? 야 그건 좀 이상하다. 왜? 아파서 소리 낸 건데? 자, 여러분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 코디 검은 티 베이지색 바지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 굿즈가 아니라 그냥 일반 코디 설명하는 느낌인데 맞지? 어, 너 해보고 싶었어? 어 나 옷을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요런 거 저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재밌네. 열어버려. 자 한 거는 꺼져. 두 번째로는 스트릿으로 입으려면요 약간 요런 통 큰 조거 있죠?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발도 그렇게 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이게 조금 투머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 까워버린다고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롯데는 거예요. 그냥 버스 기다리는데 누가 이렇게 서 있는다 보세요. 어때요? 삐에로인 줄 뭐라고? 삐에로라고? 자 그럼 이런 스트릿 코디만 하면은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비니 같은 거 딱 써주고 바로 내리면서 다리 꼬아. 어때? 멋있어. 멋있었어? 나랑 결혼했나? 아니 그럼 뭐 때문에 결혼했나? 귀신 같아서. 나도 이유가 똑같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디 열어버려. 자 마지막은 약간 좀 빳빳한 청바지예요. 제가 사실 아메카지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메카지 느낌의 청바지에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뭐 뉴발란스 할까 그런 거 신어도 되는데 사실 이런 그냥 구두 같은 거 그냥 신고 이렇게 해도 아메카지 스타일에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청바지에 흰티나 검은티 입고 구두 신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멋있네요. 이거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앉는 순간 바로 다리 까버려. 모델들 약간 이런 느낌. 어디 모델들이? 시몬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이 티 두 개로 즐겨 입는 코디를 지금 다 찍었고 열어버려? 뭘 자꾸 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코디를 다 끝내고 200분 한정으로 요 제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은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해달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퇴일할게요. 자 그리고 100자 한정으로 제 사인이 들어가는데 제 사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사인은 자 이거고 두 번째 사인은 자 여러분 이 사인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우 더워. 자 여러분 마지막 사인은 네 이것도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할래? 야 사람 빨리 입어. 옷 거꾸로 입었는데. 철판 두꺼우신 분만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바할. 자 그리고 이 티셔츠 제 첫 번째 굿즈의 구매는 머치머치라는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또 제 유튜브 스토어 카테고리나 영상 하단에서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부터 2X까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셔츠 판매는 계속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9월 말일까지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 일정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작해서 만들어지는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결제 완료 후
3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인스타 가시면은 요티 입은 걸로 또 다른 코디를 조금 해놨는데 그것도 보고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굿즈를 진짜 만들어봤는데 진짜 여러분들 덕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냥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도록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야, 너 할 말 없어? 나는 왜? 나는 왜? 그게 아니야. 너 팬분들 많이 생겼잖아. 그럼 내 굿즈도 만들어줘. 자, 여러분 제 굿즈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이요.